배타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다른 물고기를 봐도 관심이 없는 애들이 있고 다른 물고기를 보면 그 무슨 어종이든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애니멀로 TV 베타 합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베타와 합사가 가능한 물고기와 불가능한 물고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마트에서나 인터넷에 보시면 베타는 무조건 뭐 고기들 합사가 절대 안 돼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베타는 안 된다기보다는 안 되는 개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베타는 성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구피도 간혹 보면은 똑같은 구피들 중에서 암놈이든 순놈이든 다른 아이도 꼬리를 계속 뜯는 개체가 있거든요. 근데 베타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다른 물고기를 봐도 관심이 없는 애들이 있고 다른 물고기를 보면 그 무슨 어종이든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폭성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개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수조에 넣어보시고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 판단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된 건 잘못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그 가장 합사하기 무난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형 테트라라는 종류가 그냥 봤을 때 몇 번 처음 보면은 한번 입으로 쪼아보는 거죠. 한 번, 두 번 쪼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테트라 종류는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그런 거 말고 구피 같은 경우는 한 반반인 것 같았어요. 구피 암놈의 체형이 베타들이 볼 때는 베타 암놈의 체형과 비슷하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근처에 오면은 아가미 두고 펼치고 계속 공격을 한다 싶으면 그 녀석은 구피랑 합사 안 해주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그 오픈에 보면 베타가 공격을 하는 어종보다 베타가 공격 당하는 입장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베타를 보시면 그 자연산 상태의 베타가 아니고 계량에서 지드럼 굉장히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엄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수류가 있으면 가만히 누워 쉬기만 하고 움직이기가 힘든 거죠. 사람 손톱이 막 이렇게 기면은 막 걸어다니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가만히 쉬는 걸 좋아하는 그 특성 때문에 하늘거리는 지느러미를 공격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그 찢어진 부분에 감염이 돼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베타랑 합사할 수 있는 어종들은 작고 순한 어종들이 좋고요. 만약에 베타를 넣었는데 베타가 그 공격을 좀 공격한다 싶으면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베타는 절대 다른 물고기랑 못 크기 때문에 컵에서만 무조건 키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베타를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베타를 같이 키우면 절대로 안 되는 종류는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새우입니다. 새우 같은 경우는 베타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서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안 보는 척하고 가만히 갔다가 턱 쪼아 먹거나 아니면 탈피할 때를 기다렸다가 잡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베타랑 새우 합사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말고 조금 등치 큰 애들, 특히 산압기로 유명한 스마트라 같은 애들은 절대로 안 돼요. 베타를 못 살게 굴고 엔젤이나 뭐 이런 시클리드과 애들도 기본적으로 베타 지느러미 많이 쫓더라고요. 그리고 베타가 이게 영역을 잡는 소형 시클리드 라미레즈 같은 경우도 베타가 근처에 가게 되면 쫓아내면서 지느러미 뜯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느러미 상하고 감염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베타를 합사하실 수는 있으나 합사하실 때는 합사한 어종을 한번 체크하시고 넣고 난 다음에 꼭 한번 경과를 지켜보신 후에 그리고 합사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베타가 또 난태생들 치어의 또 킬러잖아요. 네. 맞죠? 네네.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성이 너무 좋아서요. 생먹이에 대한 반응이 엄청 민감합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막 빨리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꼬물꼬물 움직이면 서서히 다가가서 한 입에 덥석 잡아먹는 포식자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베타가 치어들이 있는 키우기 위한 수조에서는 좀 안 넣으시는 게 안전하다 보시면 되죠. 아 참, 베타 수컷끼리는 같이 못 키우잖아요. 베타 수컷끼리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뭐냐면 베타가 수컷이 여러 마리가 되면 서열이 정해져서 아예 싸움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서열 높은 개체가 서열 낮은 개체 올 때마다 쫓아다니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이 핀이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고요. 서열이 낮아진 베타들은 몸 색깔을 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파란색이었는데 하나가 약간 회색처럼 변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합사를 하실 거면 넣어놓고 이제 얘가 지느러미 상하는 걸 감안하시고 서열을 정해지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잘 맞으면 두 마리는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하지만 제가 경험이나 지켜본 바에 의하면 주변에서 보면은 싸움을 시키면 보통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고요. 그래서 패자가 도망다니고 승자가 살아남는데 일단 싸우는 그 시간 동안 지느러미가 다 뜯기잖아요. 근데 베타는 그 예쁜 지느러미가 생명이니까 그렇게 지느러미 유지하면서 합사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암놈이랑은 합사가 비교적 가능한 편인데 순놈이 암놈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암놈이 숨을 만한 공간 그리고 수조가 좀 넓은 게 좋고요. 근데 간혹도 반대로 암놈 중에서
엄청 막 터프한 암컷들이 있어요. 이렇게 발정이 나면 순놈을 따라다니면서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는 진을 담으로 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의 합사는 그냥 넣어놓고 끝이 아니고 항상 체크해보시고 지켜보시면서 네, 따로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베타 수컷 같은 경우는 몇 마리 같이 나있을 때 괜찮아요? 베타 수컷은 두 마리만 있어도 한 마리가 완전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다니면 넣으셔도 상관없더라고요. 마리수가 많으면 오히려 더 중구난방으로 처음일 때 싸워요. 일단 마리수가 많아지면 서열을 정하는 동안 계속 싸울 거거든요. 이제 거기 있을 거고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세 마리든 간에 넣었을 때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면 수주가 넓어야 됩니다. 대신 좁으면 안 돼요. 좁으면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쫓긴 애들 스트레스 받아 죽을 수 있겠죠. 회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가 좀 넓은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